혹시 이 중에서 좀 가장 아끼는 애정하는 그런 곡이 있는지 좀 멤버 각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멤버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물론 13곡 다 버릴 곡 없이 너무너무 아끼는 곡이지만 저는 계속 듣다 보니까 최근에는 올리원이라는 노래에 빠져가지고 올리원이요? 네. 그 처음에 도입부도 너무 좋고 들으면 약간 되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감정이 드는 노래예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 노래도 저희가 어느 조금 한 2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받아서 녹음을 했었던 노래인데 되게 서정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 노래 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고 항상 그 회사의 채팅방에 물어봤었던 그런 곡입니다. 예. 저는 겨울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여름끝이었어요. 근데 여름끝이 겨울끝으로 바뀌면서 되게 저는 가사가 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뭔가 들을수록 좀 저희만의 목소리를 한 명 한 명씩 잘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겨울끝. 여름에 저 여름 끝으로 또 버전 바꿔서 또 예, 겨울 겨울에 했을 때처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그쵸. 그 버전도 또 나름 색다른 느낌이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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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빗소리 들어가고. 자, 신비 씨. 예. 네, 저는 다 너무 좋지만 트롤리 러브가 굉장히 좋은데 되게 상큼발랄하고 통통 튀는 곡이긴 한데 뭔가 그 후렴구 멜로디가 뭔가 사람을 조금 찡하게 하는 그런 아련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듣다 보면은 되게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몽글몽글한 기분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예, 여러분도 트롤리 러브를 들으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엄지 씨. 순두부 같은 이라. 아, 순두부. 순두부의 몽글몽글한 그런 네. 마음이 몽글몽글, 순두부 같아서 마음이 순두부처럼 돼요? 예, 그렇구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Starry Sky라는 노래를 굉장히 네, 또 애정하는데요. 물론 모든 곡을 다 좋아하지만 이게 가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가사가 깨끗하고 되게 담백해요. 어려운 단어 하나 없이 굉장히 순수한 가사인데 그 약간 순수함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울리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노래만 들으면 네, 울컥울컥 하다가도 너무 이제 또 듣기 좋아서 뭐 이렇게 되게 그 감성에 젖어서 감상하곤 하는 곡입니다. 예. 유주 씨는? 저도 정말 다 좋아하지만 러브 러브라는 수록곡이 되게 또 특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곡이라니까 아, 정말 좋아요. 취향저격. 이 노래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또 녹음한 지 조금 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그때 녹음할 때 상황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서 아련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 실수로 저희가 그 생방송 중에 가사 일부분을 모르고 부른 적이 있어요. 흥얼거리다가. 그래서 버디분들께서 이게 무슨 노래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노래냐? 이렇게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셨는데 이게 드디어 이렇게 버디분들께 이 노래였다라고 딱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통쾌합니다. 예, 그 노래였습니다. 네, 이렇게 13곡에 대한 소개 멤버들을 통해서 직접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각자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좀 애정하는 노래가 무엇이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